예전 드라마 보면 문종은 병석에 누워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하오가 끝이었는데요. 때문에 문종 역할 연기자는 바로 실업자 신세가 될 만큼 문종의 존재감 거의 없었는데요. 사실 문종은 세종의 그 대단한 자식 중에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죠. 비록 즉위한 지 2년 만에 사망했지만 문종은 30년간의 세자 시절 아버지 세종의 철학을 너무 잘 이해했고 뒷받침했으며 많은 성과도 냈죠. 세종 후반기 10년은 문종의 대리청정 기간으로 그의 치사라 해도 손색 없을 겁니다. 물론 부인 두 명이 연이어 폐출되고 세 번째 세자빈 권씨가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사망하며 실의에 빠지며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며 잘 알려진 추구기도 사실 문종의 작품이죠. 문종은 조선 최초 적장자 출신 국왕으로 학문이 뛰어났고 명나라 사신까지 칭찬할 정도의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고려서와 고려사 전료를 편찬해 고려뿐 아닌 조선의 정치와 제도도 정리했죠. 또 학문뿐 아닌 자주국방 위에 각종 무기 제작 및 병선을 편찬했고 문종실록에는 임금이 직접 무기를 조련하고 손질하는 것에 임금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직접 무기를 정비하는 이유는 하루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환란에 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문종은 국방에 관심을 기울이며 자주국방을 통해 부국 강병을 실현하려 노력했지만 제2년 만에 단종을 남겨두고 사망하는데 문종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것은 뒤를 이어 어린 세자 단종이 즉위함으로써 계유정난의 비극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어야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아쉽고 안타까운 문종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